수시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너가 이대를 안 가면 자원 낭비다. 선생님 그래도 저 설수이랑 건수이는 쓰겠습니다 하고 버텼었는데 이렇게 밀렸죠. 제가 진짜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뭔가 당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니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대까지도 온 건데 딱 20살 되고 보니까 제 결정을 한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주관에 그걸 의해서 딱 하는 게 20살이 맞겠다. 느꼈구나. 네, 하고 싶은 거다 해봐야 될것 보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납득이 간다. 엔수의 신 14화입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역대 만나봤던 엔수의 신 주인공들 중에서 가히 역대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의대를 다니다가 반수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많은 출연진분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의대에서 반수를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엔수의 신 여러 출연자분들이 이 선망하는 대학교를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능에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너무나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과연 의대에서 반수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지금 바로 만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엔수의 신 14화 주인공 김유진 씨 맞나요? 네. 일단 그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강원대학교 의예과 재학 중이고, 20살이고, 반수 준비 중입니다. 뭐 자퇴라든지 휴학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네, 다음 학기 휴학 예정입니다. 진짜요? 그 결정 돌릴 생각 없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엔쇄신 출연자 여러분들이 의대 진학을 꿈꾸는 경우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하버드 가나요? 아니요. 가고 싶은 과가 있어서 하고 혹시 그 학과가 어디인가요? 수의예과 가고 싶습니다.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처음부터 원래 수의대가 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근데 이제 고3이 되고 대학 정할 때쯤에 주위에 이제 만류에다가 저도 약간 신경이 쓰였죠. 내가 명색이 학교 1등인데 의대 안 가면 좀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여섯 장을 다 의대에 질렀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동물병원만 가도 아쉬워서 눈물이 막 나는 지금 여기에 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없죠?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어? 설마 타투인가요? 네. 우연의 일치인가요? 13화 주인공도 팔에 타투가 있었습니다. 13화 주인공 친구 같은 경우는 고래가 있었거든요, 팔에. 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저 고래 좋아해가지고. 고래요? 네. 네, 이 친구는 뭐였죠? 저희 집 강아지요. 그 강아지는 강원도에 있나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부모님 거주 중이시죠?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오빠 한명 있어요. 오빠분은 나이가 몇 살이죠? 24. 오빠분은 미혜민으로 아나요? 모르죠. 본인 입으로 지금 전교 1등이라 그랬죠? 여고였습니까? 여고가 내신 따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됐었죠? 졸업할 때 기준으로 1.13이었어요. 강원 지역의 여고에서 1.13을 맞고 수시로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6장 중에 충분히 한장 정도는 수의대를 쓸수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의 만류가 어느 정도로 강했길래 그 수시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너가 의대를 안 가면 자원 낭비다. 선생님 그래도 저 설수이랑 건수이는 쓰겠습니다 하고 버텼었는데 이렇게 밀렸죠. 학생들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자원 낭비다라까지 표현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진로로 품었던 직업을 만류시키다니 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수시 한 장도 못 쓰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군요. 충분히 본인 전교 1등이었고 지방대 의대는 충분히 붙을 성적이었는데 서울권 수의대를 하나도 못 쓴다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올해 그럼 수의대는 또 정시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수시 반수예요. 아, 수시로도 지금 수의대를 쓰나요? 네. 어디를 쓸 생각이에요? 설수이, 건수이 쓰고 목표는 건수이예요. 목표는 왜 설수이가 아니라 건수이예요? 일단 전형이
엄청 불리하기도 하고 재수생 잘안 뽑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몇몇 대학교들은 N수생이라 하더라도 재학생보다 조금 더 면접이나 혹은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에서 수완을 발휘하며 뽑아주는 대학교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수시 반수에서 별로 학생들을 현역 재학생에 비해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를 뽑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수시 반수라는 과정에서 최저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춰야겠고 그래도 정시를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수시가 6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지방대를 가고 싶진 않아서 4장을 인서울 의대도 넣긴 할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빡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은 인서울 의대인가요? 네.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전략이 지금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됐죠? 6월 말에 왔어요. 그럼 6월 모의고사 안 쳤어요. 안 쳤죠? 네. 구모는 어디서 칠 거예요? 학원에서 들려요. 서울권 학원. 네. 이 집을 본인이 직접 잡았습니까? 네. 예쁘지 않나요? 감성은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작은 좀 카페테리아를 운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건축 감각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어쨌든 수의대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그걸 못 참고 뛰쳐나왔군요. 네.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인간관계 현타가 좀 왔었어요. 인간관계 현타 플러스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은데 강원도에서 뭘 하자니까 너무 없잖아요, 인프라가.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겠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입실렌트를 동기들이 갔다 왔어요. 와,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강원대 동기들이요? 네. 민민 채널에 저희 동기 인터뷰 있어요. 입실렌트. 올해 입실렌티? 네. 저희 금공강이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포착이 됐다고요? 저 사실 그 영상 안 봤거든요. 뭐야? 그냥 걔가 캡처해서 민민민우님 채널 출연했다 이래가지고. 와, 내 팀째. 내 팀째. 팀이 너무 잘생기셨어. 정말요? 역시 세상은 좁습니다. 입실렌티 영상에 나왔던 두 명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도 저기서 조금 뛰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서 반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혹시 3학년 2학기 내신도 괜찮았나요? 아니요. 정말 안타깝겠다. 네, 너무 버려서 2학기 안 보는 학교 위주로 넣고, 근데 수의대 두 개는 둘다 본다더라고요. 수의대가 하필 봐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일단 넣어보는 거죠.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재수할 줄도 모르고 3학년 2학기 때는 그냥 영화 보고 롤하고 탱자탱자 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전 수능 공부했어요. 최저 맞춰야 되니까. 알겠어요. 작년 수능 성적이 솔직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혹시 수능 성적 기억나나요? 성적표 보여드릴까요? 성적표 있어요? 네. 어? 오. 어? 너무 부끄러운. 한국사 1등급, 국어 화법과자문 1등급, 수학 미적분 3. 수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영어 1등급, 화학원 1등급, 생명과학 2, 4. 이 정도면 생명과학 2 선택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저 근데 공부한 건데 수능 날 이렇게 망했어요. 20번 문제 맞췄어요? 찍어서 맞췄어요. 근데 복수정답 처리했죠. 네.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생명과학 2를 보나요? 아니요. 올해는 온 과목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압도적인 작년에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수능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시까지 뭐 정말 잘 나온다면 하겠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진 씨. 네. 이거 반지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정 반지예요. 친구랑. 우정 반지 맞아요? 커플 반지 아, 아니고? 우정 반지예요. 커플 반지는 여기 꼈겠죠. 그런 거잘 몰라요. 커플 반지 약지예요? 네. 전반적으로 장신구가 좀 많네요. 제가 좀 이런 걸 좋아해요. 여기도. 피어싱? 네. 20살의 나이에 걸맞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열정이 좀 샘솟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이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서 반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엔 시대인재를 다니려고 온 건데 다니다가 독재로 옮기게 됐죠. 시대인재를 다니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네.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제 생원 올해 처음 하고 수학도 3등급이었으면 코어가 단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반수반인데다가 대체로 이게
되게 높잖아요, 실력들이. 그래서 진도도 와사다다 나가고 설명도 이렇게 막 생략하시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러고 꾸역꾸역 붙였는데 딱 한 달 지난 시점에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인강 패스 사고 혼자 해야겠다. 뭐 독학재수 학원이라 다니나요? 네, 관리형 독학재수 다니고 지금 메가패스 끊어서 듣고 있어요. 작년에 썼던 의대 중에는 강원대 의대만 합격을 했나요? 네, 오떨 1합격. 그래도 그 지방대 의대 중에 강원대 의대를 쓴 이유가 본인 그래도 거주 지역하고 가까워서라는 이유가 제일 클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본인이 공부하는 교재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교재 검사부터 하죠. 네. 이 플래너고요. 스터디 플래너 써요? 네. 와. 글씨체가 이 정도면 공스타그램 해도 되겠는데요? 중딩 때 했었어요. 다이아몬드 검정수. 아, 너무 좋아요. 톰미쉬의 무비, 프랭클리 디디. 전반적으로 노래 선택 자체가 약간 좀 인디 음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도 그 옆으로 화살표 날리고 세모보다 동그라미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보니까 하루에 웬만하면 시대인지에서 준 그런 공부량을 소화하려 노력은 한 것 같거든요. 노력은 했죠. 그래도 순공 시간이 10시간대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국어하고 영어 공부는 따로 많이 안 하나요? 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한국부터 하려고. 이건 시대 교재예요. 과탐 인강을 최근에 신청했으니까. 네. 그동안 했던 거 보여드리려고. 와, 이게 지금 생1인가요? 네. 생2에서 생1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해 볼만 할 것 같고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이게 모래주머니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게 네. 생2를 하다가 생1을 하니까 오? 킬러가 좀 만만해요.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죠. 그 배경지식 같은 게 생툴을 알고 있으면 훨씬 개념형 같은 거 풀기는 쉬운 것 같아요. 올해 생원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OX 퀴즈 문제는 없나요? 이거 여기에 OX 있어요. 화학. 화원 교재에 OX가 있나요? 네.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이 된다. OX. X. 여기 이거 없으세요? 왜요? 쉬운 문제예요? 모를 수가 없네. 아! 그만하겠습니다. 뭐 다 맞는데요? 계속? 화학을 기피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산량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본인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고 네. 풀이 바이 풀이인 것 같아요. 풀이 방식이 쌤마다 완전 다르고 특히 박상현 쌤은 감으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니? 그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계산은 진짜 없는데 그 감을 길러야 되는 진짜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 쌤들마다도 풀이법이 다 다르군요. 네. 본인 지금 전공 선생님을 듣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수학도 좀 교재를 볼 수 있을까요? 수학이 보여드릴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오답했던 거? 제가 요새 뉴런을 하고 있는데 네. 뉴런을 안 가져왔어요. 개념을 지금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럼 한 번 더? 빈틈이 있으니까 성적이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빈틈 채우려고 뉴런을 완전 훑고 있어요. 아무래도 진짜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네. 네. 오, 수학 오답을 패드로 또 하는 거는 신선하네요. 지금 많은 뭐 대학생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필기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역시나 대학교를 다녀봐서 그런지 뭐 이런 데 굉장히 능통합니다. 오답 노트를 손수 하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패드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이게 종이에 있는 글자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정지상인데 얘는 움직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머리에 남는 게 덜하다더라고요. 파란펜 공부법 아세요? 정말 소름 끼치게도 13화의 주인공이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학습법으로 옮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파란색 글씨로 썼을 때 학습 효과에 저 알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교재가 뭐 더 없어요? 네. 끝이에요. 공부를 안 할 땐 평소에 뭘 하는 편이에요? 노래 듣거나 책도 좀 읽고 기타 치고. 책은 뭐 또 따로 보는 거 있어요? 철머리맡에 있는 거랑 저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어디 뭐 사요? 따로? 서점에서? 네. 걔는 천재다. The Genius of Dogs. 왜 이 친구가 지금 수의대를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친밀감의 두려움.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신분석학 서적인데요. 제가 심리학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읽고 있어요. 죽음이 삶에 스며들 때. 이건 독일 의사가 쓴 에세이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을 하잖아요, 의사분들은. 13화 주인공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해서
인생을 살며 고민하다 결국 의대 지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놀랍게 소름돋게도 14화 주인공인 김유진 양 같은 경우에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이란 뭔가요? 죽음이요?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죠. 에피크로스네요. 저 이과라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소름돋게도 13화의 주인공도 기타를 연주했었습니다. 그거 넘을 수 있어요? 네. 노력은 해볼게요. 악보도 패드에 있어요? 네. 제대로인데? 오. 이건 제 글씨 아니고 기타쌤 글씨. 기타쌤? 기타? 잠깐만. 배웠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배웠어요. 대학 다니면서 학원 다녔어요? 네, 음악학원. 강원도에? 네. 이야. 강원도 뭐지? 예? 어디 학원 다녔는데요? 동네? 그냥 실용음악학원 동네. 검정치마에 기다리는 만큼 더요. 검정치마 그룹이죠? 아니요,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한 명이에요? 네, 보컬.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첫 줄 했는데. 아, 저 블루밍 조금 할 수 있어요. 아, 아이유? 응. 아, 잠깐만요. 너무 오랜만에. 근데 뭔지 아시겠죠? 유진 친구. 네. 그만하죠. 억울해요. 신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유행이 한 번만. 지금 여기 오디션 프로 아니에요. 엔수의 신입니다. 네. 윙윙 혁우. 네. 오케이 큐. 취미생활 잘 봤습니다. 새로운 대학교에서 유진 친구가 관객석 앞에서 기타를 치는 그날을 기다릴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열풍 타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앱 쓰고 있어요. 이거 나무 심는 앱인데. 나무 심는 앱이요? 공부할 때 켜두면 나무가 심어지는 건데 이렇게 돼요. 오,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이 앱 이름이 뭔가요? 포레스트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수많은 훈수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포레스트라는 앱은 진짜 처음이네요. 지금 당장 공부량은 많지 않아서 교재 자체를 체크를 많이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친구도 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의 실력을 좀 체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좋아요. 베라 먹자. 내가 엔수진 출연진들 선물 이게 준단 말이야. 유일하게 청소 도구. 감사합니다. 청소 자주 하는 거 맞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봤다는 화 있잖아요. 그 대왕 포스트잇 주신 거 보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가는 낭패를 보겠다 싶어서 완전 구체적으로. 두루뭉술. 분명히 걔가 그렇게 말했어. 이거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딱 원하던 그대로. 먹어. 먼저 드세요. 아니 애들이 다 똑같아.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소름 돋으라 그래. 진짜요? 앞에 친구 여자판이야. 지금 나 깜짝. 걔도 장윤선이 뭐니? MBTI 뭐래요? 나 물어봤어. 저 민우님 거 아는데. ESFJ?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저 완전 전문가예요. MBTI 그 좋아해? 너 EN, 뭐 TJ라 했나? FJ? FJ. 친한 친구랑 있을 때 좀 말 잘 하는 편이지? 저 친한 친구랑 있으면 조용해지고. 오히려? 네. 낯가릴 때 시끄러워요. 저 지금 시끄럽잖아요. 낯가리는 거야 지금? 네. 약간 좀 가정의학과 이런 데 어때? 저 정신과 가고 싶어요. 와, 근데 그 13화 남자애가 콕 집어서 정신과 의사라고 했거든?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환자들한테 제가 의대 내장 쓰는 이유도 의대를 가게 되면 정신과를 갈 거고 수의대를 가게 되면 수의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혹시 뭐 좋아하는 철학자나 작가, 좋아하는 책 같은 거? 저는 정신분석학 좋아하니까.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프로이트.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비문학에서 한번 볼 법한 그런 사람이잖아. 아니 근데
근데 가만 좀 들어보니까 서울권 메디컬 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수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솔직히 제일 큰건 수의대. 그래? 제일 큰건 수의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키우기 전부터. 동물을 엄청 좋아해서 고1, 고2 때까지도 진로를 못 정해서 그냥 막연하게 난 생명과학 쪽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고2 때 꽂혀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생긴 게 수의사였어요. 그 수의대 갖고 싶어 하는 그 누님 영상도 있는데 그건 안 봤구나. 그게 지금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그래도. 제가 신기록을 가르칠게요. 충분히 근데 어그로는 있거든? 의대 반수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결정적으로 좀 때려친단 말은 좀 세고 좀 현타가 제일 왔던 게 이과에 있는 게 의대 특성상 진짜 의대만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치. 이제 목적의식이 확실히 있으신데 저는 그냥 뭐 하나라도 붙어라 이러고 결국엔 남의 판단에 기대서 제가 쓴 거니까 머무르면서 뭔가 열의도 안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현타가 제일 컸어요. 영혼이 없구나. 하루하루가 다니는 데 있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결정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수의대를 가면 만족은 할 것 같아 이제? 진짜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아, 3학년 2학기 내신 그거 한 게 너무 크네. 근데 지방 일반고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거예요. 재수는 실패다. 그러니까 재수라는 선택지가 되게 실패한 거다. 이게 되게 커서 저도 현역 때는 재수는 절대 안 된다였어요. 여고 다니고 이러면 애들 막 덕질하고 배우 좋아하고 아이돌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 있어? 전 인디 가수 검정치마 좋아하고 그리고 이강승 씨라고 이강승 씨? 네 인디 하시는 분 있거든요. 쪽에 LP도 있어요. 와 턴테이블도 있어요. 오? 감성충이야. 감성충 아니에요. 미미노 언제부터 봤어? 고2 때요. 그때는 막 솔직히 엄청 팬이고 이러진 않았지? 아, 전 그때 오히려 엄청 재밌게 봤었고 대학 와서는 이제 입시가 제 관심사가 아니니까 안 봤죠. 안 보다가 지금 다시 하면서 봤는데 엔쇄신이 있네? 이거 보고 신청한 거야? 아니, 알고리즘이 진짜 신기한 게 딱 반수 시작하니까 유튜브에 막 현우진 성대모사 뜨고 민민이도 뜨고 아, 진짜 귀신같이? 네, 그래서 와 그러면은 그 허유민, 유민 친구 보다가 거기 그걸로 신청한 거야? 사실 저 완전 쫄보여서 이런 거 신청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인터뷰에서 진짜 될 줄 모르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진짜 될 줄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고 새벽에 썼어요 그거를. 재밌겠다 미미미누님 실제라도 그렇게 입을 잘 터나? 이러고 궁금해서. 오늘 보니까 터는 거 보니까 어때? 똑같네요. 진짜 평소 텐션이랑 촬영 텐션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텐션 낮은 촬영이야. 진짜요? 이거 굉장히 잔잔한 우리 완전 인간극장 무대야 지금. 그럼 집에서 혼자 계실 때 그 정막을 어떻게 견디세요? 말하고 싶어서 막 편집을 하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 원래 되게 조용한 사람이야. 그래요? 진짜 혼자 있을 때는 그러시구나. 몰랐어요. 엔수혜진 출연자들이 진짜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분들 많단 말이야. 보고 좀 어땠어? 성적대 좋으니까 막연히 의대 이것보다 어쨌든 자기가 꽂힌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런 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너도 꽂힌 거를 바탕으로 지금 인생을 다 그렇게 좀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야? 아 제가 진짜 그거예요. 20살 되고 처음 느낀 게 제가 진짜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뭔가 당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니까 열심히 했고 근데 하는 만큼 잘 나오니까 계속 했던 거고 맞는 길에서 못 벗어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의대까지도 온 건데 진짜 딱 20살 되고 보니까 제 결정을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맞겠다. 느꼈구나. 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될 것 보려고. 내가 그게 24살에 왔어. 아니, 각자 인생에 오는 지점이 난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아 진짜 솔직히 사연 듣기 전에는 와 진짜 피 의대 수의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싶어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납득이 간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과 2년 논다 치고 4년 동안 어쨌든 인생의 3분의 2 넘게를 거기에 갖다 박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만큼의 열의가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 예과 1학년 1학기 완전 노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의대가 어떻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그 공부를 감당할 동기가 없다 생각해서 의대를 준비할 거라면 뭔가 동기를 스스로 확실히 해라. 지금 의대 준비하는 시간 좀 일침을 하는 거네. 나는
역대급 소녀를 만났습니다. 14화입니다. 김유진이요. 지금 강원대 의대를 다니고 있지만 휴학 예정이고. 네. 잘 먹는다. 이제는 본인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수의대를 향해서 다시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대학을 옮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연말 되면 그냥 괜히 들뜨잖아요? 맞아,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캐롤. 그냥 빨리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학 로망은 별로 없고요. 약간 좀 기본파네. 아니에요. 기본파도 아니야? 종잡을 수 없는 4차원 소녀와 모든 게 아니라고 답하는 노걸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엔쇄신 우리 친구들 내가 저기 수능날 기다릴 거야. 그날 잘 본 사람들은 와주겠지. 그래서 못 봐도 갈게요. 어? 진짜? 저는 근데 반수의 목표가 반수 성공이 아니라 제가 잃었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냥 미련이 남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최우선이라서 막 수능을 꼭 잘 봐야 된다 아니면 쪽팔려서 안 된다 막 그건 아니에요. 진짜 엔쇄신 출연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후회 없이 그래도 해보자.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일단은 뭐 고대 반수, 밑에 반수, 마지막 남은 그 딱 그 틈을 메꾸기 위한 작업으로 1년을 충분히 소비할 내 그 후회의 감정,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히 1년도 불사하겠다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것만큼 멋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더 좀 에너지를 늘 좀 받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같이 좀 엔수하고 있는 친구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동기들이 다 다르겠지만 후회가 안 남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진 양의 수의대 도전 역시나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수능 파이팅! 네. 우리 엔수의신 14화 주인공이죠. 김유진 양의 2023 수능 파이팅! 파이팅!